잘 지냈어요? 네, 3시간짜리가 만만치 않은 시간인데 요 정도 40분하고 15분 정도 쉬면 뭐 그런 대로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3교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렇게 고맙게 지금 질문이 하나, 둘, 세개 정도, 세 개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집중하다 보면 일반적인 아이들에게 소홀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하는 건가요? 왠지, 가령 모든 수업을 이렇게, 뭐, 여섯 모든 뭐, 이렇게 해서 하실 때 애들한테 이뭐 과제를 주셨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애들이 있고 열심히 하는 애들이 당연히 있죠. 순서가 이렇게. 그럴 때 잘하는 애들 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아니면 안 하는 애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할까요? 안 하는 애들? 잘하는 애들? 아니. 안 하는 애들한테 좀 다가가자. 자, 안 하는 애들. 안 하는 애들? 자, 이제, 안 하는 애들은 늘 있다고 전제하고, 못하는 애들은 늘 있다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도단에 서 있다가, 시켰잖아요. 애들을 뭔가 시켰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가야 될까? 열심히 하는 잘하는 애들, 애들한테 먼저 다가가야 돼, 못하는 애들한테 먼저 다가가야 돼. 잘하는 애들한테 가야 될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잘하는 애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다가가셔서 어느 뭐 모든 그룹이 그렇습니다. 동시에 어떤 일에 착수하진 않아요. 그러면 잘하는 모둠에 가가지고 어머 얘들아 이거 좀 봐, 얘는 이렇게 표현했네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또 보게 되죠. 그러니까 잘하는 애들이 모델이 돼서 도미노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연속해서 쓰러지는 거. 칭찬 도미노가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 이쪽 애가 잘했어요. 근데 이쪽 애들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땐 그냥 못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거를 리더십에서 뭐라 그러냐면 ability to ignore, 못본 척하는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리더십에서 못난 행동할 때 그곳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슥 지나쳐버리네. 걔네들은 지나쳐고 또 다음 주에 가서 얘들아 얘는 또 요렇게 표현했네, 잘한 점을 이렇게 꼭 집어서 칭찬해주고. 그럼 저 뒤에 얘들 안 해도 돼요. 그럴 때 걔네들 거들떠보지 마시고 또 잘하는 또 가서 얘들아 얘네들이 요렇게 했네 요렇게 하시는 거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애당초 선생님 말에 설명을 못 듣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기가 막힌 게 아니라 귀가 막혔어. 못 들어요. 그런 애들은 나중에 다 칭찬 좀 해주고, 그러면 뭐냐면, 딴짓하고 있다가 쟤는 왜 칭찬을 들어? 얘는 또왜 칭찬 듣지? 얘는 왜 칭찬을 듣지? 애가, 아, 이봐라. 이놈도 칭찬 듣고 저놈도 칭찬 듣고 그러네. 뭐야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제서야 애가 오늘은 어떤 일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관심 갖고 비로소 시작할 마음이 생겨나. 이제 그때 가서 살짝 도움을 주시는 것이 더 낫다. 어떠세요? 공감하시나요? 네. 못난 행동 외면하는 기술, 이거를 우리들은 익혀야 돼. 근데 사람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마음이 우울하면 시비 걸고 싶어요. 그거 공감하세요? 내가 마음이 좀 다운되고 그러면 저 새끼가 왜날 괴롭히지?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교사는 마음 관리, 마음 공부, 이렇게 휴식을 참 많이 잘 취하셔야 돼. 저는 산이랑 친구, 걷기랑 친구예요, 걷기. 조깅, 책, 운동하고.
조깅을 뭐 새벽 아침에 1시간 정도 올림픽 공원을 뺑 돌아옵니다. 이문희 선생님 답이 좀 됐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제 그리고 근데 이건 일상적인 거예요. 일상적인 시사이고 화가 나 있을 땐 어떡하냐면 저는 화가 났을 때 이게 그몇 명의 아이들 때몇 명의 아이들이 깐죽대고 딴짓하고 나중에는 뭐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화가 확 나잖아요. 화가 확 나면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을 더 칭찬을 막 해주는 거야. 좀 그렇게 살았어요. 뭐 애들 때문에 막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반에서 그럴 때 그게 화가 나면 열심히 사는 애, 그 에너지를 걔네들하고 싸우는데 허비하지 않아. 화도 에너지예요. 그렇죠? 화도 뭔가 할수 있는 에너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일반적인 아이들, 정상적인 아이들, 또 열심히 하는 애들 더 이렇게 칭찬해 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 찌질한 친구들이 자꾸 애들이 칭찬받는 데 대해서 자꾸 의식을 하게 돼서 바뀌거든요. 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장혜령 선생님,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친구들을 해하려 하는 친구는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ADHD 성향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또, 느닷없이 일어나서 요즘 애들 중에 이런 애들. 선생님 허락을 받지 않고 참을 안 이런 애들 있다 없다.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럴 땐 룰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제 수업 시간에 사물함에 가서 책을 가져올 때는 저는 그 룰을 제가 자꾸 룰을 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한테 허락을 맡고 하기로 하자 이렇게 약속을 정하세요. 선생님 놀라지 않지. 그리고 화장실에 애들이 이렇게 막 둘이 까불고 뭐 이러다가 화장실에 갈때꼭 둘이 같이 가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 장 선생님, 화장실에 둘이 가려고 그래. 따로따로 그냥 되잖아. 그렇죠. 예, 룰을 만드시는 거야. 지도자는 늘 새롭게 애들과 협의해서 룰을 만드셔요. 그래서 그 화장실에 갈 때는 한 명만 가기로 한다고 약속을 미리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또 화장실에 가서 세워라 내워라 하는 놈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장 선생님이 답해 주시겠어요? 다음 친구를 보낼까요? 네? 친구를 보내볼까요? 처음에는. 타이머. 타이머, 이거 주방 타이머, 이거 다이소에 가면 2,000원이에요. 이게, 3분 내에 와야 된다. 이렇게. 아니면 벌점이다 뭐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그 3분 때. 그걸 무슨 효과라고 한다? 역할. 럭지 팔꿈치 톡톡 건드려서 아예 그런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친구들을 해하려 한다. 이거는 친구들을 방해하고 이거는 요즘은 학교폭력으로 처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런 것을 지도하실 때는 적자생존의 원칙이 있어요. 적자생존이란 무엇이냐?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적자생존.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제재가 안 되실 때는 그냥 그대로 있는 사실을 적으세요. 사실을 적어서 누가 기록을 하셔서 담임 선생님 그만 담임 선생님에게 주시면 이게 지금은 친구들을 해치려고 했다가는 학교 폭력으로 신고되니까
그거까지는 선생님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잘 적어서. 그리고 애들한테 그 얘기도 해주세요. 얘들아 친구들에게 수업을 방해하고 하는 거는 학교 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교사로서 그걸 담임 선생님에게 신고하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 선생님 답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박영민 선생님, 네. 박영민 선생님께서 네. 2016년에 이 강의를 한번 들으셨네. 네, 장충동 황살림 같은 조를 이럴 때 이제 그 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기력하다기보다 사실 슬퍼서 이러는 경우죠. 슬퍼서 뭔가 마음이 아파. 근데 애들이 마음이 아플 때 와서 선생님 저 마음이 아파요라고 하는 애 35년 동안 본 적 있다 없다. 자, 마음이 아픈데 선생님한테 와서 선생님 저 마음이 좀 아파요 이렇게 말 안에 있어요 없어요? 35년 동안?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어디 아프다 그래?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배 아프다 그래요. 저는 애들한테 그래요. 얘들아 꾀병도 병이다.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꾀병도 병이다. 꾀병도 병입니다. 보건실에 우글거리는 그 좀비들. 그 아이들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 선생님들 연수할 때 그럽니다. 보건 선생님들 임명되신 걸 축하합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이 가장 많이 많은 병은 무슨 병일까요? 두 글자? 그러면 꾀병인데 알아.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면 만만치가 않죠. 우글우글 거리는 거야. 선생님이 쉴 시간도 없어. 근데 꾀병이 곧 뭐의 병이야?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인 거예요. 그래 애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줘요. 선생님 꾀병 인정. 괜히 머리 아프다 배가 아프다 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어젯밤에 엄마랑 아빠랑 싸워가지고 집안 세간 아빠가 다 때려 부셨어. 그 얘기해. 쪽팔리는 거 아니야. 그 얘기하면 선생님이 다만 이제 너희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선생님이 확인은 하고 보내줄게. 그렇게 합니다. 그게 더 나은 거죠. 이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얘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본인도 좀 그래요. 느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본인도 다른 애들이 의식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러니까 최대한 역할을 하나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우울감의 명약이 뭐다 그랬어요? 소속감과 소속감, 자존감.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두 가지. 그래서 아이에게 뭐 하다못해 소소한 역할이라도 주시는 게 좋아요. 가령 뭐 무슨 반장 같은 걸 시키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반의 ADHD 학생 교실에 딱 들어가면 벌써 ADHD 딱 걔네들은 막 관심 받고 싶어서 막 그래 이럴 텐데 그 아이에게 바로 컴퓨터 앞에 너 ICT 활용 수업 팀장 해라 그럽니다. ICT 이름도 거창해. ICT 활용 수업 팀장 그래가지고 걔한테 컴퓨터 앞에 앉힙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학교에 저기 뭐 실습하고 그러실 때 그 하루만 노트북이라도 그 중고 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라도 하나 장만하셔서 거기에 뭐 파워포인트든 뭐 영상이든 있으면 그 아이를 그 역할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보통 ADHD 애들이 뭐가 낮은 게 가장 큰 문제다? 자존감 낮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죠? 근데 선생님께서 이런 역할을 주시면 애가 자존감이 크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낯선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역할이라도 주신 일. 가령 연극을 할때그 제품이 단원 하나가 영어 연극이어서, 근데 애들은 24명인데 그 연극을 하는데 배우는 6명뿐이야. 그러면 그 수행평가가 가령 연극을 한다고 치면 뭔가 애들이 역할이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슬픈 애들은 안 하려고 그래, 아무것도. 그럴 때 이제 제가 연극이 하루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야, 그 하루가 지났으면 연극에서 딱 불이 꺼지잖아. 불 끄는 역할 해줄 사람. 그럼 걔는 무슨 역할이에요? 걔는 조명이에요. 그리고 뭐 닭이 울었다 그러면 닭그그또 문방구 그 저기 문구점 가서 눌르면 꽤 꽉꽉꽉 소리 나는 거. 그거 이렇게 눌러. 너는 무슨 담당? 음향 담당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연극을 할때이 대본을 외우는 게 상당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대본을 크게 출력해서 여기 애들 연기하는 애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대본 들고 서 있는데, 그럼 애들은 상대방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대본을 보고. 그래서 거의 뭐 23명을 다 역할을 줬어요. 근데 한 아이가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이가 끝까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 시간 끝나는 시간 타이머. 막 닫는 거? 그것도 좋고. 반객. 네? 반객이요. 와, 누구야? 야, 진짜 천재죠, 천재. 선생님은 자격 있어. 이제 학교에 나가서 자격 있어. 제가 그랬어요. 너는 관객이다. 관객 없는 연극이 어디 있겠냐? 그 관객이 역할을 뭘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역할을 그래서 24명이 다 참여를 하게 만들었죠. 결국은 이 소속감과 자존감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백신이냐. 그이두 가지만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잘 써도 이 우울감이 완전 사라집니다. 제가 질문이 또 있네요. 네. 물어보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려는 아이, 대화하기 힘든 아이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면 질문에 답하지, 질문하지 않으셔야지. 네. 박지영 선생님, 어떤 질문을 말씀하시는지요? 아, 그냥 간단한 퀴즈 같은 거 물어보는데도 저한테는 물어보지 마세요. 이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거 말하기 싫다는 뜻인데. 에, 그래요. 그것도 역시 뭐가 슬프다는 뜻이에요. 시그널이에요, 그게. 저는 1년 동안 학교 와서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는 애 봤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근데 어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뭘 알게 됐냐면, 아빠가 초등학교 때인가 유치원 때인가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사춘기가 오면서, 이 중학교 2학년이라는 게 그래요. 사춘기라는 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거든요. 범죄력도 발달하고. 그런데 그림이 잘, 아빠가 없는 환경이 잘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황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하고 이 아이가 우울한가 보네요. 그래서 그냥 교과 담임 선생님들한테도 그거 안내해드리고 그냥 편안하게 애를 공격하지 않고 다만 사소한 거지만 애가 거의 매일 지각하고요. 그리고 걔가 늦게 오는 날 자주 물건이 없어져요. 우울증에 의한 도둑질이죠. 그리고 의심이 가. 근데 도둑은 잡는 게 아니잖아요. 쫓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거의 매일 제가 가다가 어느 주에 한 3일 일찍 나왔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꼭 문자를 넣었어요. 제가 화나면 그걸로 에너지를 쓴다 그랬죠. 그것도 에너지거든. 학대를 지각하던 애가 3일, 하루 이틀 일찍 나왔다. 그건 칭찬거리예요. 제가 그걸 꼬박꼬박 문자를 넣고, 그러면 엄마도 오늘 지각 안 했다며, 이런 맨날 또 지각했냐가 아니라 오늘 지각 안 했다며 하면서 엄마와 애가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애가 뭐라면, 선생님, 제발 좀 저를 가만 놔두세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이듬해 제가 그때 다른 학교 옮겼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문자가 왔어요. 5월 15일에. 선생님, 작년에는 제가 선생님을 공연히 괴롭혀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1년이 걸렸죠. 우울을 극복하는데. 나중에 미용고등학교 가서 미용기능사가 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 전 담임으로 만나서도 1년 안에 이 아이가 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이 몇 년에 걸쳐서 누적된 건데, 누군가가 잠시 친절을 베푼다 그래서 마음을 열지 못해요. 왜냐? 또 상처받을까 봐.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마음을 닫고 있는 거죠. 작은 변화가 있을 때, 대화하기 힘든 아이들, 요거는 이제 그 아이에게 정말 사소한 변화가 있을 때. 저는 제 인생의 가장 드라마는 이거였어요. 3월부터 5월까지 내리차. 근데 5월 어느 날, 얘가 볼펜을 들고 자. 그 제가, 얘들아, 아무개가 볼펜 들고 잔다. 그래서 우리 반 애들 다 뒤집어졌어요. 자식이 왜 볼펜을 들고 자나? 근데 그게 그 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제가 놀라서 깼어요. 야, 왜 그래? 어머, 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했어.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놀란 거지 칭찬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아이에게 터닝 포인트가 돼서 그 다음 시간에 수업에 참여하고 그리고 컴퓨터 공학과를 갔어요. 대학을. 제가 39명 중에 38등 했어요. 고1 때 39명 중에 38등 했던 아이들. 그때부터 공부 엄마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컴퓨터 공학과 갔습니다. 지금은 국가의 장학금 받으면서 1년에 몇 천만 원씩 장학금 받으면서 시각에 의한 물체인식 그거 지금 연구 중입니다. 박지영 선생님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소연 가정환경 때문에 말을 잘하는 아이는 어떻게 이끌어야 하나요? 박소연 선생님 가정환경은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 그 엄마랑 이제 어쩌다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 엄마가 이제 남편이랑 별거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 알게 됐는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가장 결국은 우울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울하면 제가 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말을 안 하거나 따지거나 다 우울인데 결국은 큰아이가 3월 첫날 이 사물함에 식원장치 고장 났다고 저한테 와서 선생님 저 식원장치 고장 났어요 그러면서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이게 또 보니까 식원장치 자물통 고장난 거한 일곱 여덟 개 되던데 자기가 고장났다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좀저이 부분에 연구를 안 했으면 뭐넌 첫날부터 네 것만 그런 것도 아닌데 선생님한테 그렇게 따지듯이 얘기하냐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그때 딱, 아 얘가 또 뭐가 우울하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내 1인 이력을 보니까 백신이 뭐라 그랬어요? 소속감과 자존감이랄까?
디린 이력을 보니까 애가 그 당시에 CD 굽는 담당이야. 그 당시에는 CD 라이터 USB가 없고 CD가 용량 큰 거였거든. 걔가 CD 굽는 거예요. 그래서 걔한테 그 CD를 공 CD를 사주고 이게 작년 모의고사 기출 문제다. 어? 그러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네가 이걸 구워서 애들에게 줘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그게 하나 굽는데 하루에 두 장밖에 못 구워서 내가 그걸 다 구워서 애들에게 네임펜으로 써서 주고 그 역할을 그가 했는데 그러니까 애들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애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잖아요. 우울하면 자꾸 이게 대화하기 힘들다는 거거든. 대화하기 힘들다는 게 자기 안으로 빠져드는데 그 CD를 맨날 굽고 또 애들 나눠주고 하다 보니 애들이 고마워. 이제 그때 모의고사 기출 문제 그걸 애들에게 아주 소중한 정보였거든요. 그 애가 자존감이 차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걔도 컴퓨터공학과 갔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고 역할을 이 아이가 할수 있는 역할을 잘 찾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현 선생님, 혹시 또더 질문 있으신가요? 아, 안녕.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다음 정서옥 선생님,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이. 아, 제가 면목고등학교 있을 때인데 키가 190이야. 근데 애가 특수반이에요. 이 녀석은 뭐가 그렇게 슬픈지 자꾸 울어. 응. 그리고 와서 그러니 뭐 애가 훌쩍대고 울고 있으니 이게 영어 교과실로 왔을 때 울으니 수업이 되겠어요? 수업이 안 되지. 그래도 특수반이지만 영어 시간에 보냈다는 건그 특수반 선생님이 그 영어 시간에 참여를 기대해서 보낸 건데 그렇다고 너 특수반 가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반 수업할 때 하반은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뭐한 8명에서 10명이면 교실이 좀 여유가 있죠. 그래서 교실 뒤편에 사물함을 이렇게 옆으로 돌려놓고 옆으로 몇개 돌려놓고 거기다가 그빈 공간에다가 의자를 쫙 키가 크니까 의자를 6개인가 놔야 돼. 양쪽으로 6개 놓고 너 슬프면 저기 가서 자라. 얘네들이 상담실에 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상담실에 가면 또 얘기해야 되잖아. 얘기하기도 싫어. 그냥 울고 싶은 거야. 또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에서 하나 알려드릴까? 이때 내비도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도 그냥 내버려둬요. 두달 울더니 나중에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이게 정 선생님 말씀하신 상황이 제 상황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컷 울도록 놔주는 것도 방법이다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참 그때 그러니까 걔한테 빈 의자를 줬더니 다른 애들도 선생님 저도 가서 자면 안 돼요. 야 임마 저 수반 애가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걸 너도 그런 걸 어떡하니 정 선생님 혹시 추가 질문하실 거? 네, 여기 또 하나는 이제 ADHD 애들이 그 ADHD 전문가는 뭐라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서서 수업하는 것도 가능하면 허용하세요예요. 그 우리는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앉아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서 있으면 어때?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가 서 있는 것도 용납하라.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교칙에 금지되어 있지 않다면 껌 씹는 것도 허용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죠. ADHD 애들은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애들이 사고가 멈춰요. 그래서 껌 씹는 것도 좋다. 좀, 껌 씹는 게좀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보리건빵. 제가 샘플로 가져올까 봐.
보리건빵. 보리건빵 마트에 가시면 세 봉, 이렇게 묶어, 테이프로 묶어서, 마트, 좀큰 마트 가면 세 봉을 묶어서 1,000원이거든요. 네. 아이에게, 저는 건빵을 이렇게 많이 써요. 애들, 산만한 애들이 먹는 걸 좋아하고, 또 씹으면 또 이게 뇌가 활성화된다고 해서, 그건 아주 좋습니다. 네, 다음. 박혜준 선생님 질문. 만들기나 그리기 할때 피나 죽음, 괴물로 표현하는 얘기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아, 이게 얘네들 요즘 코드인데. 네, 괴물, 이건 뭐 얘네들 게임의 세계에 저기 저뭐 뭐지? 현태지. 여기에 푹 빠져서 제가 작품 하나를 찾아서 아, 어떤 단어 들었어도 아, 음식이다, 음식. 아이들이 이제, 이거 지금 수행평가입니다, 이거는. 예, 그림 단어의 의미, 우리나라 애들이 여기에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을 하시든 애들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하시면 대박 내실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이거 단어를 이미지로 해서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타이포셔널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어요. 제가 개발한 수업 방식인데요. 근데 그때 한 애가 이렇게 그려 나왔어. 그랬더니 이게 보면 먼저 한숨부터 나오는 게 어떻게 뭐 시험지 뭐 A4용지도 없어가지고 공책 찢어서 공책에다 한 거야 그냥,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이응의 음식의 이응이 뭐예요? 도넛이에요. 은은 바게트, 바게트, 미음은 치과, 식빵, 치과. 시옷은 한자 먹을식. 요것도 잘 보세요. 요거. 요건 뭐야? 요 밑에가 칠이 안돼 있어요. 요건 뭐예요? 빵칼인가 이게. 빵칼? 도마토 칼, 주방칼일 수도 있고. 어쨌든 여기 칠이 안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창의적인 거예요. 무려 음식이라는 단어 속에 다섯 가지의 개념, 이것도 의자라고 볼 수도 있고, 하여튼 최소 다섯 가지의 아이디어를 넣었는데, 보세요. 선생님께서 이걸 보고 그냥 애썼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걷어놔 보세요. 얘가 그다음부터 활동에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활동에 참여 안 합니다. 이게 선생님이 이러죠. 뭐야, 이거? 이용 도보, 도나츠, 야, 바게트, 식빵. 막, 선생님이 감동받아줘야 돼, 이럴 때. 그래야, 근데 이 여자가 날좀 아네. 이런단 말이야, 애들이. 그래야 애들이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러니까 만들기나 그리기 할때 죽음이나 괴물로 표현했을 때 그거를 보시고 그냥 뭐 이제 무시하지 마시고 그중에 뭔가 창의적인 게 있을 때그 부분만 콕 집어서 칭찬해 주세요. 그래야 애가 그래도 이게 남자애들이 이게 남자애들이죠? 박혜순 선생님 이게 남자애기죠? 네, 남자애들이 남자애들인데 거친 애도 그렇고 되게 얌전하게 잘 표현했던 애도 엄마 그림 엄마를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다 피를 토하고 있다, 우리 엄마는. 엄마 아니면 뭐? 피를 토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걔는 집을 그려도 집이 피를 토하고 있고, 귀신을 그려도 귀신이 피를 빨아먹고 있거나 토하고 있고, 다른 얌전한 아이들도 뭐 물고기를 그렸는데 물고기도 피를 토하고 있거나 뭐 피로 물들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거기서 일단 저는 머리를 써서 그나마 굉장히 창의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로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 너무 이걸로만 표현하니까, 모든 걸 피로 통하니까, 그 아이가 네. 한 번만 했으면 그 창의적인 표현이라는 게한 번도 될 텐데, 계속 모든 게 그렇게 반복되는 아이한테는 저도 모르게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럼 뭐 걔네들 게임하고 관련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게임하고도 관련도 이게 있고요. 얘네들은 몇 시간을 칼질만 하잖아. 칼 떨어질 텐데 게임이 뭐야? 칼질이야, 칼질. 뭐 얘네들은 그러다가 이런 애들을 낙선행동 교정하는 방법은 뭐냐면 지기계 못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사소한 변화가 있을 때 그때 귀신처럼 잡아주시면 돼. 그게 이제 애들 이런 아이들 다루는 기술입니다. 어느 날좀덜 했거나 피를 좀덜 표현했거나 다른 표현을 언젠간 한번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독수리처럼 매처럼 잡아서 그걸 꼭 집어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건 이 낯선 행동하는 것 단품보다 뭐예요? 뭘 받기 위해서? 관심 받기 위해서예요. 근데 잘못된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걸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했을 때 해주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질문하니까 정말 저 질문 즉답 처음 하거든요. 어때요, 선생님들? 괜찮죠? 괜찮다.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는데 선생님이 다가가 대화하려 하면 적당한 거리 두고 계속 도망가. 다른 아이들 때리고 괴롭히는 거, 이게 저 그냥 정리하셔서 담임 선생님 주세요. 아, 이게 학교 폭력이에요, 이거. 선생님이 다가가 대화할 정도면 애가 어쨌든 때렸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네. 선생님 전에서 하지 마시고, 진술서 쓰셔서 담임 선생님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낯선 행동을 하는 우위를 우선 받아들여야 교사로서 그 다음 되죠. 교사로서 저희들의 마음, 아, 네. 교사로서 저의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냐? 저는 산을 택했어요. 저는 산이 치유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중학교면 4시 반 퇴근인데 4시 반에 정문을 통과해. 그래서 바로 전철 타고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진윤회를 바라보면서 뭐 김밥 한 줄, 막걸리 한통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치유를 했습니다. 예. 교사는 마음 공부가 필요해요. 네, 여기도 제가 맨 마지막에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네, 그 다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 교사,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지금. 상상을 초월하게. 그래서 방학을 가장 기다리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교사예요. 개학을 제일 싫어하는 직업은 뭘까요? 교사예요, 교사. 뭐들 모르시지? 교사들이 제일 힘겨워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러냐면, 왜 교사가 힘든가? 교사는 결국 이 시대 우울의 쓰레기통이다. 애들이 그래도 우울해도 학교에 나와야 돼. 학교에 나와서 지랄을 해야 돼.
왜? 학교에 나와서 지랄을 하는 애들은 적어도 자해나 자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좀 비장한 얘기 말씀드리죠. 그래서 그러니 저는 우리 교사들에게 말해요. 선생님 힘드시죠? 왜? 교사는 시대 우울의 쓰레기통이야. 오이시디 가입국 중에 자살률 1위야. 뭐 그럼 당연히 우울하지. 그래서 쓰레기통은 3대 의무가 있어. 뭐하고 뭐하고 뭐 해야 돼? 우선 쓰레기통을 비우고 닦고 말려야지. 여기 지금 산에 가서 이 쓰레기통이 지금 비우고 닦고 말리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네, 네. 교사로서 저희들의 마음은 이렇게 잘 회복하셔야 돼요. 그날그날. 다음 끝으로 성희 선생님. 초등 6학년 한반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떠드는 거 한 방에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떠드는 애들. 그 선생님들이 노트북이 있으시면 좋은, 이거 선생님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정보입니다. 아주 손쉽게 애들을 조용히 시키는 방법인데요. 첫 시간에 들어가서 그 반 애들이 친구들과 같이 듣고 싶은 음악을 받아요. 신청음악을 받아요. 이렇게 애들한테 신청음악을 받고 애들한테 선생님이 설명하고 이제 애들이 활동할 때 있잖아요. 활동할 때 그걸 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신청곡 흔적이 이게 제가 이게 잠깐 보시면 1학년 5반 페이보릿 케이팝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1학년 5반 애들이 신청한 곡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 유튜브 계정이 있으면 이렇게 목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반 애들이 신청한 거. 근데 선생님들 모르시면 그냥 그 반 애한테 너 재생 목록이라고 들어본 사람? 그러면 니네 반의 유튜버다. 니가 너희 반 재생 목록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알려줘라. 그래서 애들이 활동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노래를 이렇게 틀어줍니다. 근데 이게 은퇴도 틀리는데? 애들이 자기들이 신청한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나오면 떠들질 못해요. 왜? 이거 신청한 애가 그때는 반장이야, 반장. 야, 조용히들 해. 그 얘기 뭐야? 이건 내가 신청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하실 때 이 목록을 아이들 신청 음악을 만들어서 실어주시면 떠들래도 안 떠듭니다. 더군다나 더 좋은 거 덕분에 제 음악적 소양이 생겼어. 애들이 좋아. 그러니까 애들도 좋아하는 음악들이 있고 또 어떨 때 중2를 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중2 때문에 남친 못한다고. 근데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 제가 치유가 돼요. 저는 그래서 뭐 말년에 교직 말년에 조용히 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 음악 틀어주면 되는데? 그리고 애들이 나중에 이래요. 선생님 빨리 끝내고 음악 들어요. 이래.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인성도 좋아져. 음악 노래 정말 방탄소년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뭐 평생 제가 음악 저는 막걸리 좋아하지 음악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노래로 제가 수업 시간에 품성이 좋아졌어요.
됩니다. 네. 자, 채팅창이 어디 갔나? 질문 다 하신 거지, 이제? 네. 네, 질문. 네, 혹시 만약 질문하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채팅창에 썼는데, 예, 네. 제가 설명을 하자면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네. 뭐랄까, 아이가 굉장히 뭐 이렇게 시각적인 거에 조금 예민해요. 네. 예쁘고 싶고, 머리 염색을 막 초록색 이런 걸로 해보고 싶고, 벌써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엄마로서 이제 염색을 한 아이에 대한 시선이, 사회적 시선이 안 좋은 걸, 우리나라에서는 안 좋은 걸 알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건 해서는 지금은 안 된다. 꼭 이제 대학생이 되면이라는 조건을 자꾸 다는 거죠. 근데 네. 실상 뭐 유튜브를 많이 보고 연예인들 보고 또 대학생 언니들 막 초록머리, 분홍머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보게 되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걸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외모에 대해서 특히 이제 관대하지 않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실 요즘 아이들은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제가 볼때 모든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대 엄마들은 모두 막고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변화를 줘야 할까요? 방학 때 학교는 방학 때 이렇게 하도록 해보면 어떨까요? 방학을 방학 이용해서 때, 녹음 좀 왜냐하면 해보고.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옛날에 어느 우리나라의 그 패션 업계, 숙녀복 업계의 사장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디자이너가 세계적인 의상 디자이너가 나올 수가 없다. 왜 그러냐? 교복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 획일화된 그 안에서 애들이 창의력이 나오겠냐? 이런 말씀을 TV에 나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아이 교복을 없애야 된다. 복장용의 규정 이런 거 없애야 된다. 그때 그 나이에 애들이 창의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지. 그러니 저기 뭐 세계적인 뭐 디자인 뭐안 나오잖아요. 국내만 앙드레 김만 있지. 세계적인 디자인은 아직 없잖아요. 그런 거. 또 하나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현수 교수, 김현수 원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이 좋아하면,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거예요. 신경정신과에 어떤 애들이 오냐? 우리 지금 기성세대들은 어떤 생리 선택을 할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만 따지더라는 거야. 옳으냐, 그르냐를 따져. 근데 우리는 그랬던 게 뭐냐면, 또 권위주의 시대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옳으면 해야 되고, 옳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가 않아. 요즘 애들은 왜 옳고 그런 게 뭐가 있어, 그게 도대체.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지. 요즘 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심해지면 세대 간 갈등이 돼서 신경정신과에 그런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억압하니까 이게 슬퍼, 그냥 너무 슬퍼버려. 근데 그리고 애들이 거기서 엄마 아빠가 자주 이렇게 자꾸 애를 억압하죠? 그러면 요즘 애들이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35년 있으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얘네들이 복수를 해요. 근데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 엄마가 좋아하는 거를 하지 않는 거로 복수합니다. 네. 그런 애들 꽤 있어요. 엄마가 혹은 아빠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음으로써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한다든지 그럴 때다 그런 속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막진 마시고 그냥 그것도 원래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라고 막으면 더 하고 싶다.
네, 그리고 해봐. 그리고 또 내버려두면 또 애들이 또 싱거워서 또안 해, 더. 그게 롤 둘째 촉과라고도 합니다. 그건 뭐 반론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적당히 허용해 주시고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어디 볼까? 아, 네. 네, 그러네. 네, 이거 서로 답을 주셨네. 그렇지. 계약들 한번 머리 겨둔 실험해 봐야지. 다양성 존중 사회. 네, 좋습니다. 훨씬 질의응답을 하니까 훨씬 낫죠? 활동적이고. 자, 오늘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네. 우리 마을 교사의 사명은 무엇이다?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시대, 우울한 시대. 자살률 1위 국가. 우리 참 교사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하는 것. 그래서 마을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기 19분 선생님들께서 학교에 나가셔서 이걸 해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개콘처럼 수업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개콘에서 구호를 한게 구호를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오늘 3시간 만난 결론이 우리는 뭐하러 학교에 간다? 뭐하러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다 같이 시작. 소속감과 자존감이 우울감을 압도하게. 네.